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 그 포토샵에서 이제 자막을 만들어 가지고 예, 저장을 했죠. 그거를 이제 프리미어에서 불러 가지고 뭐 편집을 하고 예, 애니메이션을 주고 예,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제가 먼저 만든 건데요. 이렇게 뭐 반짝반짝 효과라든가 뭐 이렇게 입에서 뭐 유령 같은 게 나오죠. 예, 요런 거. 예, 요렇게 이제 자막이 뭐 사람을 따라간다든가.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뭐 가사가 있는 음악이라면은 예, 그 가사에 맞춰서 이제 뭐 자막이 나오겠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같은 말풍선인데 이제 밑에 말풍선이 따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위에 글자들도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만드시고요. 시퀀스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시는 설정이 있으면 그걸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DVNTSC 스탠다드로 기본 설정으로 할게요. 영상을 하나 불러오고요. 타임라인에 영상을 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 거는 CX6 이후 버전, 뭐, 제가 CX5는 안 써봤는데, 예, CX6에서는 지금 시퀀스 설정과 그 지금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이 영상 간의 그 설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고창이 뜨는 거고요. 이 경고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이 영상과 시퀀스 설정을 그러니까는 시퀀스의 설정을 이 영상에 맞춰가지고 변경할 건지 아니면은 기존의 시퀀스 설정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 묻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예, 체인지 시퀀스 세팅을 눌러가지고 이제 영상에 맞추고요. 이런 영상이죠. 영상 몇 개를 놓고. 예, 영상 이렇게 올리고. 네, 오디오도 올릴게요. 오디오 트랙에 오디오를 올리고. 소리를 잠깐 줄이겠습니다. 25 정도. 예. 네, 오디오를 잘라주고 편집을 해줘야겠죠. 길이를 맞춰서 편집을 해주고요. 기본 편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뭐 CS4 편집하기라든가 아니면 CS6에서 편집하기 그런 강좌를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뭐, 지금 이후에 하려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좌를, 이전에 강좌들을 참고하셔도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편집을 하셨으면은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한 PSD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창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파일에서 임포트를 하시면 되고요. 요 PSD 파일을 이제 열기를 하시면요. 이렇게 지금 임포트 레이어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그 PSD 파일 같은 경우는 각각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레이어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가져올 건지 아니면 레이어별로 따로따로 가져올 건지 뭐 그렇게 이제 옵션을 통해 가지고 선택을 할수 있는데 가져올 수가 있는데 뭐 통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이미지로 작업하실 거면은 이렇게 머지 올 레이어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나는 이제 각각의 요 각각의 뭐라고 할까요? 예, 각각의 레이어에 뭐 애니메이션을 줄 거다 그러시면은
시퀀스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따로 뭐안 건드리셔도 되고요.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젝트 창에 이렇게 폴더가 하나 생기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퀀스와 그리고 그 각각의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토샵의 레이어처럼 트랙이 배치가 됐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하나 다 배치가 됐죠. 레이어처럼. 예, 이거를 이제 요 시퀀스를 물론 시퀀스를 기존에 편집한 시퀀스에 이렇게 타임 트랙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요 시퀀스 같은 경우는 길이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는데 길이를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은 시퀀스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신 다음에요. 요각 트랙을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늘리면은 뒤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늘릴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다 같이 늘려주시고요. 제가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말을 버벅벅 하는데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 길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디오 클립은 필요가 없으니까는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따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 해당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가지고요. 링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Unlink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이제 링크가 깨졌기 때문에 예, 따로 선택해서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오디오는 잠시 꺼놓을게요. 오디오가 없으니까 심심하네요. 그냥 소리를 줄일까요, 조금? 예. 지금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요 좌측 상단에 이펙트 컨트롤 창을 보시면은, 이제 뭐, 비디오 이펙트에 모션, 오파시티, 그리고 타임 리맵핑이 있는데, 요 모션 이름을 선택을 하시면은, 우측 이제 프리뷰 화면에서 이렇게 사각 박스가 생기고요. 뭐 마우스로 이제 이동도 하실 수 있고 크기도 줄이실 수 있고요. 로테이션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 모션 이름이 선택이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잡을 수가 없고요. 마우스로 뭐 형태를 변형한 뭐 크기를 바꾼다든가 로테이션 할 수가 없고요. 항상 요 모션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요 모션을 활성화를 하시면요. 그 안에 이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등뭐 다양한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뭐 포지션 같은 경우는 위치값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위치값이 잡아서 이동을 하시면은 위치값이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크기는 이렇게 스케일이고요. 예, 이 상태에서 이제 활성화를 하셨으니까 요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요 작업 표시 그러니까 작업 기준선이라고 하네 인디케이터라고 하는데 요 녀석을 처음으로 갖다 놓고요. 우선 크기를 좀 적당히 줄여줄까요? 크기를 적당히 줄여주시고 처음 위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에 요 토글 애니메이션 키를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키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이동을 해가지고
예, 맨 뒤로 이동을 해가지고, 아유, 한 프레임 앞으로 갈까요? 예, 한 프레임 앞으로 가가지고, 요, 이제, 말풍선 위치를 이제 사람 얼굴에 맞춰주는 거죠. 따라가게. 이렇게 처음 키하고, 마지막 키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직선적인 운동을 하게 되겠죠. 이 처음 키에서 마지막 키로 이렇게 직선적인 이동을 하는데 사람 얼굴은 계속 움직이니까요. 그걸 따라갈 수 있게 중간중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동을 해주시면은 이제 자동적으로 키가 생성이 되고요.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그 트래킹 기능이 있어가지고 요뭐 사람 머리 위치를 이제 트래킹 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연동을 해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저런 사람 머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프리미어에서는 뭐 따로 이펙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한 거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이동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예, 그럼 사람이 이제 점점 앞으로 오니까는 스케일도 약간 커지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한90 정도. 그리고 각 키프레임은 요 포지션 그 수치 옆에 보시면은 그 add remove 키프레임이 있고요. 버튼이 있고 요거는 이제 키프레임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그 좌우로 이제 앞쪽에 있는 키프레임이나 그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요걸 클릭을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프레임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 가지고 뭐 수치를 변경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머리를 따라다니게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말풍선하고 글자가 따로따로 움직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요 시퀀스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요 이제 시퀀스에 각각의 이제 트랙들에 있는 클립들을
따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선은 요 멸풍선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만들겠습니다.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모션을 활성화하시고, 로테이션에 요 이제 인디게이터를 첫 프레임에 갖다 놓고요. 로테이션에 키를 추가해 주시고, 조금 이동을 해가지고, 한15 정도 값을 주시고요. 예, 또 조금 이동을 하신 다음에, 마이너스 15 값을 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요두 키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로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요. 또 복사를 하시고 붙여넣기. 이러면 이제 같은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요. 예, 말풍선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씩 움직이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스케일이 커졌다 작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클립을 선택을 하시고 모션을 활성화하신 다음에 이제 스케일의 키프레임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키를 추가를 해주시고 100에서 120으로 이렇게 커지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키프레임을 컨트롤 C로 이제 복사를 하시고요. 컨트롤 V 붙여넣기. 싹 붙여넣기. 예. 요런 작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반복이니까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요 키를 이제 복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 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적용이 됐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보시면은, 요, 이름을 선택을 하시고요. 모션 이름을 선택하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하시고요. 그 다음 클립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제 모션에서 페이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복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똑같이 움직이니까는, 이제 다르게, 밀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위에 시퀀스로 나오셔 가지고 플레이를 해 보시면은 제대로 적용이 돼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그 가사가 있는 음악 같은 경우 가사에 맞춰서 이제 자막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 오디오 트랙을 활성화를 해주시면요, 그 오디오 트랙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뭐 직접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자막을 싱크를 맞춰 주셔도 되고요. 우선 세 개를 올려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차례차례 나오는데, 그걸 뭐,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이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뭐.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편집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오디오 트랙을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그 웨이브폼 형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안 나오시는 분은 보시면은 디스플레이 스타일을 쇼 웨이브폼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안 나오시는 분은 이렇게 쇼 웨이브폼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그 오디오가 박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끊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요런 거 이제 보시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실 수 있고요. 요거 이제 맞춰가지고 자막을 배치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사용하는 음악 같은 경우는 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예,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좀 뒤로 가서 맞춰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박자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고, 가사에 맞춰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요 오가 나오고, 다음에 이제 마이가 나오는데 계속 오가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각 트랙 위로 이제 똑같은 위치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트랙으로 이동을 하신다며, 트랙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그 클립을 이동을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제 트랙이 추가가 되고요. 아니면은 빈 공간에서 이렇게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고 애드 트랙을 선택을 해가지고 트랙을 이제 추가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트랙 이름 있는 데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셔야 되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먼저 나온 클립들을 길이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위치도 배치를 해줘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마찬가지로 모션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오디오가 너무 작네요, 이번엔. 네, 이렇게 이제 드럼 소리를 맞춰가지고 자막이 나오게 되겠죠. 뭐, 스케일은 아까 전에 먼저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다른 것들, 뭐 자막이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하게 만들고 싶다,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오파시티에서 키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 러브를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클립을 선택한 상태에서 비디오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오파시티를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지금 키가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키를 그냥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요 값을 0으로 해주고, 이 키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제 복제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반짝반짝 하는 이제 자막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 타임라인에서 요 나이프 레이저 툴이네요. 레이저 툴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확대를 하시고요. 좀 키우시고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 잘라줘가지고 중간에 이제 하나씩 중간에 하나씩 시프트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미어에서 자막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